어떤 앨범이든 뭐 어떤 밴드가 만든 앨범이든 고생 안 한 경우 어디 있겠냐마는,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7월 달에 도쿄에서 라이브가 정해져 있었고 4월부터 작업을 했는데, 저야 뭐 보컬이니까 이제 그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, 이제 이 친구들이 잠자는 시간 쪼개가고 뭐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면서 계속 작업을 해서 이제 어떻게 7월까지 맞춰서 발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일본에 이제 판매가 되고,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, 국내에서 스트리밍도 돼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들어주셨는데, 뭐 CD로 됐든 스트리밍으로 됐든 저는 뭐 저희 음악 들어주시고, 뭐 안 들으셔도 뭐 책장 어디에 두시는 것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책장에 뭐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산 것 같아요, CD를. 사람들 한 입장에서 솔직히 이 CD들의 운명은 되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뭐 인테리어 소품처럼 이제 공연장에 이렇게 쌓여 있겠죠. 네. 저는 멤버들에 대한 애착이 되게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볼은 못 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CD는 다 부수겠습니다. 저희 CD는 뭐 이제 공연장에서